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아, 지금 저는 이 두릅 심은 밭, 심은 밭이 아니고 산이죠. 잡초 베고 있는데, 발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. 아우, 한 연한방 쏘인 것 같네요. 여기였나? 여기 돌배나무요. 아우, 머리가 땡하네. 한 마리씩 날라다니긴 날라다니는데. 이씨, 큰 놈도 아니고만 그렇게 많이 아프네. 벌집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. 뭐, 왕 달라드니까 일단 도망을 나왔는데. 아, 저기 있나. 여기 죽은 나무 있죠? 그 아래에 벌집이 있습니다. 큰, 뭐, 말벌 종류는 아니고요. 보니까 말벌인 줄 알았는데. 아, 어쨌든 간에, 여러 방 쏘였습니다. 저 되면은, 저는 뭐, 도망을 갈지, 그냥 집을 유지할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, 벌에 쏘인 흔적입니다. 여기. 머리에 몇방 쏘이고. 아, 뭐, 풀로 베면은, 연례 행사처럼 몇 방씩은 쏘이는데, 봉침 맞았다 생각하죠, 뭐. 아이고, 아파라. 지금 웅웅 날아다닌 거는 파리 등의 종류입니다. 지금 물면은요, 벌에 쏘인 것보다 더 가렵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